가장 최근 임수정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은? 가장 최근에 올린 게 가장 최근에 우리 수정 씨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고 사랑하는 그 대상일 수 있잖아요. 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요? 정말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정답은 4번 동물. 4번? 동물. 동물! 땡! 땡! 자, 참고로 정답은 1번 자연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경쾌하시다. 땡! 굉장히 커. 저거 하려고 PD 하시는 거 같아요.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지 않아요? 네. 땡! 할 때? 자연 최근에 뭐 등산하셨어요? 제주도 여행을 잠깐 다녀와가지고 이 어색한 공기를 전 지금 되게 즐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어색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거 찍는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약간 그 어색한 공기도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음 질문은 뭘 가지고 오실까?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 머리 스타일을 2월 초까지 영화를 찍었어요. 좀 머리 펌을 좀 굉장히 세게 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비두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좀 약간 아직 되게 폼이 되게 잘 됐나 봐요. 안 풀어져요. 되게 예쁜데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부시시한 거 되게 좋아하고 이거 정말 저 평소처럼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남길까 모르겠어. 그냥 근데 많이 내려놓고 왔어요. 몰라. 임수정 씨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망한 것 같아요. 예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 이상한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로. 완전 뭐 뮤즈도 아니고 그런 작업을 인물화 작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또 우리는 또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진짜 이상하긴 해요. 이상해. 나오겠다는 저도 참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대화를 전체로 얘기해드려요? 아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임수정 씨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작품 중에 저희가 OST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작품인지 맞추시면 돼요. 이건 너무 쉽다. 왜? 이거를 음악을 하시고 영화를 하시고 그 중간에 영화 OST라는 게 있는 거잖아. 음악을 약 15초간 들려드리고 5초 드리겠습니다. 뭘 맞추라고요? OST를 맞추라고요? 작품의 제목! 나도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거는 같이 맞추는 느낌이네. 자, 그러면 OST 들려주세요. 어? 저희 신서유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죠?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됐어. 임수정 씨가 출연한 이 작품은 주관식입니다. 5.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 4. 배우들 되게 많이 나와요. 3. 2. 1. 전우치? 어?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너? 그랬다 봤어요 느낌이 전우치. 우와. 미쳤어. 미쳤어. 나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맞추지 않았어 나? 안우치라고 했어. 근데 알았는데 내가 제목이 생각 안 나 하면서 그랬을까 아마. 자, 뭐 이렇게 됐다고 인간을 모두 이해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능인 잠깐 그만두시고 송화백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임수정 씨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저희는 자유롭게 찍을게요. 이제부터 더 시간 더 드려? 어떻게? 시간 더 막아. 차라리 문제를 더 달라고 할 것 같아. 그냥 예능 할래? 그냥 그럴까요? 예능을 아까 아까부터 예능을 못한 것 같은데. 나 오늘 망한 것 같아. 뭐 갈까? 우리? 네, 아니요. 문제 더 맞출까요? 저한테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야, 얘 또 그림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정이다가 담을까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다 담기에는
캔버스가 너무 작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저한테는 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러기에는 작업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어, 저 정도에 저렇게? 막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막 마음이 어 지금 뭔가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너. 네, 계속 그게 들어왔어. 나랑 얘기할 땐 한 번도 A4 용지도 싫어요. 연필 드로잉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이렇게 크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찍어가지고 이걸 약간 직접 다 그리지 말고 아니야 뭔가 좋아요. 기본 스케치를 잡는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한테 맡기기 이전에 뭐 혹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냥 민호 씨가 보는 대로 눈, 코, 입 없어도 되고요. 어떨 때는 성민호 해박에게 다 맡기고 왔어. 또 부담.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전 괜찮아요. 근데 곧 울 것 같아요. 약간 눈물이, 근데 눈빛이 좀 처음보다 슬퍼졌어요. 어떡하지? Life is challenge. 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 앞머리는 꼭 그려주세요. 오케이. 네. 약간 이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저는 약간 앞머리가 저는 그래요. 보통 피사체들이 다 머리가 없거든요. 다 머리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아유, 머리카락이 아, 없어요. 저 그러면 다른 머리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해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 아, 앞머리만. 어,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그 의견 안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것만 좀. 알겠습니다. 네. 아 됐다 이제 나 가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이제.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눈이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막 거기에 큰 공간이 있는 느낌이에요. 저기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잠깐 저기 보이는데요? 약간 저런 느낌. 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저기 앞머리만 그릴 것 같아. 지금 근데 약간 그리고 있어요? 신기하다. 아니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릴지. 그리고 그거 아시죠? 어쨌거나 의뢰인이시니까 돈? 아니, 아 말씀 안 드렸어요? 뭐 불안한가 봐. 이 분량 말고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이 재료들을 토대로 이제 좀 이따가 빡 한 몇 달 뒤에 주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몇 년? 아, 그래서 그냥 어 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오늘 오전에 꽃시장 갔다 왔어요. 진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바라기인데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 저 이걸로 그냥 이렇게 퉁 치면 안 돼요, 돈 말고? 오케이! 퉁 칩시다! 너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정말 네. 다 없애고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앞머리만 진짜 딱 정말 자유롭게 하나 해주세요. 기억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다, 진짜. 아, 야, 이제 어떠하냐? 이제 해야지, 이제 고생. 우리가 없는 게 더 작업할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 배우 임수정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때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그분이 풍기는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을까? 아, 막 구도 여러 가지 다 짜다가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 다 때려치고 물감을 짠 뒤에 배경색을 칠했어요. 녹색으로 배경색을 칠하고 머릿속으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집중을 하고 단 한 번도 사진을 보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안 닮았을 수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임수정 배우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리니까
정말 그냥 캔버스랑 대화하는 느낌으로 그렸어요. 저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붓터치 하나하나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하고 개념을 확장을 하려면 이제 나의 감정으로부터 좀 더 해방돼서 그 범위를 넓혀가야 나도 더 덩치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그린다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게끔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는 저는 노력은 할 겁니다. 마음대로 만들었어. 완성. 우선 뭐 제목은 당연히 임수정,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해바라기, 특별 주문하셨던 앞머리, 좀 자유분방함도 느껴져서 머리 스타일에 좀 자유분방함 텍스처를 좀 많이 넣었어요. 잘 녹여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해요. 님이 실제로 그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 진짜 궁금해요. 전 첫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지? 놀랍고 감동이었고요. 이 노란 컬러의 움직임이 이 내면의 무언가가 막 피어오르는 느낌? 저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셔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무언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면의 무언가가 피어오를 수 있는 더 훌륭하고 멋진 여성 그리고 배우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답하지? 큰일 났네. 제가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송민호의 파일럿 저는 계속 잘 되면 좋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민호 씨. 되게 새로웠어요. 그냥 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는 느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아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새로웠고 너무 너무 흥미를 느꼈어요. 분명한 건 이게 정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이면 좋게요. 진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송민호의 분실해가지고 괜찮아요. 송민호 씨 지금 네. 집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이 범인 사악하다. 그걸 못 찾으면 저희가 갚기로 했죠. 범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 그림이 없어졌어. 그림이요? 이 악랄한 범인 녀석. 연예인! 야 묶어! 어? 나 비비 별명이 일명 나기꾼 쳐서 야 끝났어 나가. 아 이게 몰리니까 되게 짜증이 나. 역시 은조수. 그럼요. 첫 번째 용의자 오늘 조수인 줄 알았지만 형 용의자예요? 뭐라고?